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뉴 햄프셔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초기에 정착한 지역으로 아주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곳이 많고 자연도 아름답고요. 그렇죠? 특히 숲, 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지방인 건알수 있고요. 오늘은 뉴햄프셔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뉴햄프셔주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죠. 여기 뉴햄프셔 지금 우리가 한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게, 코네티컷 했고, 메인주 했고, 델라웨어주 했고, 델라웨어 어딨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메인주 했고 그쵸? 그래서 매사추세츠 했고 여러분 매사추세츠는 보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거기 위쪽으로 조금 가면 여기 뉴햄프셔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햄프셔 보시면 버몬트주하고 이렇게 경계가 무슨 산인지 강인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서 자연 경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강인 것 같죠? 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보면 여기 습지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이런 늪지 뭐고 저기 뭐 습지고 무슨 여기 호수 같은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포틀랜드에서 저로 가면은 저기 델라웨어 주고요. 메인 주고요. 저쪽 메인 주고 포틀랜드 이쪽 메인 주고 보면 여기 보면 저쪽에 메인 주에는 포틀랜드가 주도고 여기 지금 매사추세츠는 보스턴 주가 주도라서 이렇게 보면 다 해안가에 있는데 여기는 주도가 거기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쪽에 맨체스터라는 데가 있는데 뉴햄프셔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숲이 굉장히 많고 산이 두부져 있는 것 같죠?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북동부 그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비교적 작아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햄프셔는 있고 별명은 화강암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많단 얘기인가? 뉴햄프셔주는 지도상으로는 작아 보여도 오랜 역사가 서린 계곡부터 북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이르는 각종 여행지와 명소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약간 자연 같은 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죠? 그래서 전통 뉴잉글랜드 마을까지 이어지는 돌담길. 이것도 역사가 깊은 그렇죠? 방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숲과 공원, 매력적인 호수. 아까 전에 호수 많았죠? 습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림 같은 전원 풍경,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 활동을 체험해 보세요. 여기는 문화유산도 있긴 있겠지만 자연 활동을 하기 참 좋은 곳인가 봐요. 그렇죠? 뉴잉글랜드의 매력이 가득한 뉴햄프셔주는 그 매력을 어떻게 뽐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답니다. 가을이 되면 언덕과 계곡을 달리는 아름다운 도로를 따라서 나뭇잎이 불에 탄듯 물드는 시골 마을과 농장으로 가보세요. 가을의 단풍이 진짜 아름다운 곳인가 보죠. 제당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설탕 만드는 공장이죠. 여행자를, 설탕이 아니라, 메이플 시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저기, 캐나다랑 비슷하네요. 그죠? 메이플 시럽의 달콤한 향연을 초대하고, 호박 농장은 도로를 향해 손짓하며, 양조장은 금방 내온 김이 나는 사과주를 머그잔에 담아줍니다. 사과주가 유명한 곳이군요. 1623년 포츠머스에 뉴햄프셔 식민지가 건설됨에 따라서 이 지역 곳곳에서 식민지 시대 역사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1623년이니까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초기죠. 뉴햄프셔 식민지. 이거 진짜 식민지 시대의 그산 증인 것 같은 곳이네요.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생생한 역사 박물관. 그다음에 시간이 멈춘 듯한 옛날 마을 그대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규모가 아담해서 뉴햄프셔주에서 여러 명소를 돌아보기가 어렵지 않으니 꼭 가봐야 할 곳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주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동선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썰매 타기, 스키, 개썰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인가 봅니다. 튜빙, 이런 게 튜빙이죠, 그렇죠? 이렇게 튜브 타고 가는 거. 등산은 물론 무스 사파리까지 즐길거리가 풍성한 이곳에서 해변과 눈 덮인 산및 꿈꾸는 듯한 숲을 방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가 보네요.
그럼 보스턴 사람들 많이 가겠네. 휴가지로, 그죠? 보스턴에서 가까우니까. 뉴햄프셔 주의 공식 음료는 사과주다. 아, 이게 정착민들이, 초기 정착민들이 사과를 많이 심었겠죠? 사과나무에서. 아주 그냥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꼭 가봐야 할곳 보통 주에 10개씩 소개되는데 여기는 5개밖에 소개가 안 되는 거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지금 마운트 워싱턴이라고 하는 거 미국 북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느낌이 무슨 이렇게 막 산이 막 겹쳐 있는 게 대단하네요. 아 여기는 진짜 이런 데서 별을 보면은 쏟아지겠다. 밤 하늘을 관측해 보세요. 별이 쏟아지는 그죠? 천문대도 있다고 하네요. 천문대가 유명하겠다. 진짜. 여기 되게 잭슨 폴록의 그림인 것 같네. 그죠? 조지아 오키프라든지, 뭐, 피카소, 현대 예술가들, 근대 현대 예술가들, 와이어스, 루이, 솔 루이트, 루이트라고 하는 개념 미술가거든요. 아, 솔 루이트의 작품은 뉴햄프셔가 한번 볼수 있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시설도 많네요. 여기 무슨 해변 같은 것도 있고요. 라이 해변. 롱아일랜드 해협을 따라서 초승달 모양으로 하얀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신나는 수상 스포츠와 레스토랑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데도 있고 계곡 엄청나네요. 여기요. 플럼 고지래요. 화강암의 주라고 부르기 화강암인가 봐요. 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마운트 리버티 기슭을 따라 솟은 243m 높이의 협곡은 약간 여기 위로 이렇게 쫙 바위가 있겠네요. 야, 이것도 진짜 웅장하겠다. 그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신기하네요. 그쵸? 아, 여기는 어디야? 스트로베리 뱅크 박물관. 17세기 의상을 차려입은 해설자가 당대에 가택을 안내한다는데, 야, 유서 깊은 곳이네요. 예. 역시 미국 동부다운 그런, 예. 분위기가 딱 진짜 전형적인 동부 분위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분위기랑 비슷하죠. 뉴햄프셔주는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포츠머스, 노스코네이 이런 데가 있고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햄프셔주의 역사와 특징 같은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뉴햄프셔주는요 이렇게 초기 정착민을 상징하는 이런 배가 딱 그려져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보시면 지리는 보스턴에서 가깝고 콩코드라는 도시가 주도인가 보죠? 콩코드라는 도시가 큰것 같고요. 메인주하고 보스턴주하고 이렇게 끼어 있네요. 네. 여기에 해변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메인주와 보스턴의 거의 해변 쪽은 뺏기다시피 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되게 유명하네. 그 다음에 별명은 그 화강암의 주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하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미국 북동부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뉴햄프셔주입니다. 여기가. 북동부. 주도는 콩코드라고 하는 도시. 최대 도시는 맨체스터고요. 인구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30만 명이네요. 예. 미합 중국에 가입한 것은 1788년 7월 20일에 아홉 번째로 가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요. 미국의 북동부에 주고 주도는 콩코드라는 도시고, 뉴잉글랜드 지방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 캐나다 퀘벡주와 국경을 접하고요. 서쪽으로 버먼트, 남쪽으로 매사추세츠, 동쪽으로 메인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 아까 전에 봤었죠? 좁은 지역으로 요 해안이 그냥 조금 있죠. 여기 요만큼.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주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아무래도 캐나다가 가까우니까. 특히 퀘벡주랑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나 보죠. 버몬트 메인주와 함께 북쪽의 춥고 한적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리고 메인주나 매사추세츠주는 저기 한랭 습윤 기후였거든요. 춥고 겨울에 굉장히 습한 곳이었는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춥다, 추운 인상이 강하고요. 아래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뉴욕권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여기는 메인주보다는 조금 나을지언정 역시 시골이다. 저번에 메인주 소개하면서
미국의 강원도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도인 콩코드도 인구 4만의 자그마한 도시다. 작네요. 그런데 소득 수준은 꽤 높아서, 와, 2000년대 중반에는 50개 주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왜 그럴까요? 오, 2015년 기준으로는 7위이고, 그래도 꽤 높죠? 실업률은 3% 미만이다. 그리고 50개 주중 최저이면서 빈곤율도 낮게 기록된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별로 없는 곳. 좋네요. 중산층이 많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지역 특성상 엄청난 부호가 많다. 기업가가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백인 대다수의 많지 않은 인구에서 편차가 작은 고루 유복한 편의 중산층이 많은 동네다. 아, 그렇구나. 예, 역시 중산층이 많고, 백인이 많고. 근데 백인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통적이고 조용하고 넉넉하고 춥다라는 동네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의 표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모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Live free or die. 별명은 화강암의 주. 지리. 서부와 북부에 산이 많고 남부는 평탄하다. 아까 전에 거기서 콩코드가 남부에 있지 않았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남부에 평탄한 곳에 있나 봐요. 그쵸? 여기에. 저런 데는 북쪽은 춥겠네요. 그죠?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뭐 도시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도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뭐 메인주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은 기후대고, 지금 여기 호수가 많은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대서양에 면한 것도 비슷하고, 사실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경계를 나눴다고 하지만, 뭐, 자연적인 기후는 어디 가겠습니까? 보스턴하고도 비슷하겠네요, 여기다. 그죠? 예. 다만, 보스턴은 메인주나 여기 뉴햄프셔주보다 여기 매사추세츠는 엄청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라는 큰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좀 약간 그 시골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뿐이지 사실은 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기후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와 북부는 아름다운 산이 많아서 관광지로 유명하고 스키로 이름이 나 있다. 크기가 적당한 산들이 많고, 아까 워싱턴 마운틴이라고 있었죠? 네. 겨울에는 매우 추운 날씨와 더불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스키로 유명하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취미 생활은 대부분 스키나 스노보드 혹은 자연과 관련된 레저 스포츠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보면 그 관광 소개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런 야외 활동,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것들 있죠? 그렇죠? 가진 게 대자연밖에 없다.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깡촌이라고 해도 잘 사는 동네인데. 면적이 넓지 않아서 미국 다른 지역과 같은 대규모 농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곳곳에서 감자, 사과, 낙농 제품이 생산된다. 사과주가 유명하다죠? 예, 삼림도 울창해서 뉴햄프셔의 많은 농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전나무를 가꾼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공업은 주로 소규모 위주로 생산성 높게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섬유공업으로 유명했고, 20세기 이후로는 기계공업. 그래서 주민 평균 소득은 미국에서 비교적 높은 편. 그러니까, 저것도 공장도 좀 있나 보죠. 메인주는 한때 매사추세츠주의 영토였는데, 뉴햄프셔에 가로막힌 월경지대였는데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1820년에 메인주에 해당하는 영토를 별도에 주로 승격시킨다. 이거는 저번에 메인주 할때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와 인구.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주의 하나다.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다는 거죠. 초기 13주의 하나죠. 지명은 영국의 햄프셔 지방에서 유래하고 독립 13주의 하나이고요. 처음에는 이름에 걸맞게 영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18세기 말 이후 캐나다, 퀘벡죠. 동부 쪽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정착하였다. 저거는 저 메인 주도 비슷합니다. 캐나다에 프랑스 혈통을 가진 사람이 정착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반영해서 지금도 주민의 25%가량은 프랑스계다. 주민 중 프랑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인구조사,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조사에서는 50개 주중 1위였는데 2010년에는 이제 메인주 다음이었다. 메인주가 역전을 했네요. 주민은 대부분 백인이고,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은 소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우리 아시아인,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도 LA 쪽, 서쪽에 많이 가 있죠. 인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주의 남부 지방은 보스턴과 가까워서 인구가 비교적 조밀하고, 남부 지역의 주 최대의 도시인 맨체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 남부 지역에 있구나. 라는 걸 아시죠? 남부 지방은 좀 평탄하다고 그랬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체결된 환율 법 협정인 브레튼 우즈 체제도 이 동네에서 일렸다고 합니다. 예. 의외로 세계 정치사에도 등장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아, 대표적으로 한국사에서 뼈아픈 사건의 하나인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포츠머스가 이주에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포츠머스는 이주의 남동부 대서양에 있는 휴일한 항구 도시였어요. 포츠머스 유명하죠. 포츠머스라는 도시가 그렇죠? 야, 여기였구나 포츠머스가. 참 신기하네. 그 다음에 이 협정으로 생긴 게 브레튼우드 회의로 생긴 것이 IMF와 세계은행이라고 하네요.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여기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특색이 아마 이런 특색이 있어요. 다른 미국 북동부 주들과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하는 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경합주라는 거죠. 경합주. 박빙의 승부였다고 하죠. 47, 46.6.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미국 50개 주 가운데 면적으로는 별로 좁죠. 43번째, 인구로는 41번째 작은 주지만 세계 최강의 파워 인물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 주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대통령 예비선거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어디가 유리하고 아닌 거를 좀 점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제일 먼저 치러지는 정식 대통령 예비선거이기 때문에 그 향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끌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제일 큰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돌구역. 그렇죠? 교육은 다트머스 대학교가 바로 여기 하노버라는 데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버리그 중 하나인데 유명하죠? 다트머스 스쿨. 그렇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등이 졸업한 미국 보딩 스쿨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다이아드 4의 원죄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내는 아, 네. 오, 재밌네요. 이제 출신 인물까지 알아보면은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애덤 샌들리지는 이 사람을 알고 있네요. 이 사람은 잘, 이 사람 태어난 곳은 뉴욕인데, 왜 여기 출신으로 돼 있지? 댄 브라운, 뭐 하는 사람이죠? 댄 브라운. 그다음에 트리플 H는 이 사람은 그거죠? 뭐 하는, 저기 무슨, 레슬링 선수죠? 할리 윌스 제 18대 부통령이 나왔고, H 홈스도 여기. 뉴햄프셔 출신 최초의 NBA 선수가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곳이네요. 그다지 큰 특색은 없는데 산이 많고 그다음에 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스키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모토가 유명하고 라이브 프리 오어 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유명하고 그다음에 경합주의다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냥 격돌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알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정도가 이 뉴햄프셔주의 특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뉴햄프셔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뉴햄프셔주 그렇게 큰 특색이 없는 거 알아본 지 20분 걸렸는데 나중에 무슨 뉴욕주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큰일 나겠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뉴욕시티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 감당 안 되겠는데 그래도 아주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거 이게 또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햄프셔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미국의 지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